이제 메인보드와 냉각팬의 전원을 연결하고 내부 케이블을 정리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전원 커넥터는 방향을 맞춰 꽂아야 하지만 커넥터마다 홈과 걸쇠가 마련돼 있어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CPU의 4핀 보조 전원을 연결하는데요. 커넥터와 단자의 홈을 맞춰 꽂습니다. 사실 PC 조립을 많이 해본 사용자라면 이 CPU 4핀 전원선을 메인보드 뒤로 돌리는 방법을 선택할 텐데요. 케이스의 내부 홀을 통해 케이블을 뒤로 돌리는 방법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으니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24핀 메인보드 전원 커넥터 역시 걸쇠와 홈의 방향을 확인하고 꽂습니다. 케이스 냉각팬의 전원은 메인보드나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3핀 커넥터는 메인보드의 냉각팬 단자에 직접 연결해도 되고 케이스의 4핀 전원 커넥터에 연결된 3핀 단자에 연결해도 됩니다. 그래픽카드 설치는 매우 간단한데요. 케이스 뒷면의 가이드를 빼고 슬롯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메인보드의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그래픽카드를 가져가 제거할 가이드의 위치를 가늠합니다. 가이드가 케이스에 아예 붙어 있다면 가이드를 앞뒤로 움직여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마냥 나사로만 고정돼 있다면 나사를 풀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의 제거가 끝나면 그래픽카드를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끼우고 나사를 그래픽카드의 백패널 쪽 홈에 끼우면 되는데요. 이 나사를 단단히 조여야 그래픽카드의 무게로 인한 메인보드의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전원을 연결하는 그래픽카드인 경우 규격에 맞는 전원 커넥터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PC 조립이 얼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선이 너무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깔끔하게 이 케이블들을 정리해볼까요? 자세히 PC 내부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CPU의 4핀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케이블이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비슷한 하드디스크, SSD에서 나오는 케이블을 따로 묶고 광학 드라이브, 메인보드 전원선도 방향이 같으니 한 대 묶습니다. 그리고 선이 한 대 모아지는 부분을 다시 한번 크게 묶어주면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들은 케이스 하단 파워 서플라이 옆 빈 공간에 따로 모아 정리하면 보다 깨끗한 PC 내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케이스 내 공기 흐름에도 영향을 끼치니 정성껏 시도하는 게 좋겠죠? 정리가 다 끝났으면 케이스 옆판을 닫고 후면에 나사를 조여 PC 조립을 마무리합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PC 조립이 끝났으니 이제 모니터와 입력 장치 등을 연결해 볼까요? 우선 그래픽카드의 포트에 DVI나 HDMI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그 끝을 모니터에 연결하면 되는데요. 간혹 사이즈나 규격이 다른 케이블도 존재하니 구입 시 미리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하는데 PS2 타입은 메인보드 백패널 왼쪽 끝에 단자가 있고 USB 타입이라면 연결은 더욱 쉽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케이블을 메인보드 백패널에 연결하면 대충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워 서플라이 뒷면에 전원을 연결하면 완벽히 끝이 납니다. 정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PC 조립 잘 이해하셨나요? PC는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물품이기 때문에 이런 PC 조립 스킬을 미리미리 익혀두면 내 PC는 물론 친구나 가족들 PC까지 모두 책임지는 멋진 사람이 되겠죠? 긴 강의 들어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